안녕하세요. 옥수익물의 옥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5분 캬 리뷰 시간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아이템이 소개가 됩니다. 2020년도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옥수익물에서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렸던 세 가지 클럽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들고 있는 건 FF2473 아이언입니다. 이건 제가 별도로 리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녀석이 최고로 많이 팔린, 물론 FF2472도 여러분께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FF2472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사랑을 받았다는 건 누구나 다 비거리에 대한 이 갈증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보면 같은 7번 아이언인데 치기만 하면 쭉 뻗어서 보통 제가 7번을 한 170대 정도를 쳐주는데 한 200m 정도를 날려주거든요. 또 그냥 백스윙 들고 가슴만 돌리면 쭉 해서 심지어 탄도까지 올라가면서 날아가서 쭉 떨어져 주는, 심지어 FF2472에서 약간 그린을 맞고 튀어나갔던 그 단점까지 보완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정말 큰 사랑을 받아서 지금도 없어 못 파는 그런 클럽처럼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역시나 비거리에 특화된 클럽인데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특별히 별도로 도색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G3 플래티늄 3 드라이버입니다. 물론 저는 약간 힘이 있기 때문에 SR 샤프트를 쓰고 있지만 진짜 솔직 비거리가 200 정도가 나간다고 생각하면 레귤러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휘는데도 실제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드라이버고 백스윙을 들고 쳤을 때, 자, 어느 정도까지 간지 한번 볼까요? 쭉 날아가서 떨어지고 한 260, 한 2 정도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한 250m, 245m 플레이를 하는데 비거리에 있어서는 너무나 탁월한 클럽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린 주변에서의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린 주변에서의 플레이를 탁월하게 해줄 수 있는 녀석이 무엇이냐 라고 봤더니 뿅 하고 이제 30m로 줄였습니다. 줄인 상태에서 어프로치를 하는데 얘도 뭐 제가 리뷰 여러 번 했죠. 자, 유일한 단조 웨지 MP620 단조 웨지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찍으면 찍는 대로 떨어져서 쭉 굴러가고, 그 다음에 이 최대한 그루브를 태워야 되겠다 해서 가게 되면 붕 떠서 떨어져서 톡톡톡톡 설 수 있는 그러한 성능을 가진 웨지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뭐 전체적인 활동은 줄었지만 골프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내에서요. 드라이버 G3 플래티늄 3 드라이버가 비거리 드라이버로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FF247 시리즈 2와 3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이 시리즈에 붙여서 MP620에 나오는 단조 웨지 56도 또는 58도 웨지가 남성용 클럽에서는 가장 많이 팔린 클럽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 클럽들에 대한 컴플레인은 있지도 않죠. 왜? 너무 멀리 가니까. 그래서 2021년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클럽을 바꾸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옥스윙몰에서 G3 플래티늄 3 드라이버, FF247 3 아이언셋, 그리고 그린 주변에서 정교함을 발휘할 수 있는 MP620 단조 웨지를 꼭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트리플 크라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옥두기 5분 캬 리뷰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